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영공!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오늘도 저랑 같이 한번 신나게 달려보실까요? 자, 오늘은요. 1월 6일입니다. 우리는 토요일에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복습 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How do you say this in English? 그쵸? This too shall pass. Excellent. 한번 더. This too shall pass.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요, 머리가 안 들어가요. 머리가, 뇌가 튀겨졌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My brain is fried. 머리가 안 돌아가요. 과부하예요.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두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My brain is fried. 한번 더. My brain is fried. Oh my gosh, my brain is fried.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자, 그 다음에요. 아이고, 잘한다. 어이구, 잘했어. 그렇지, 옳지. 뭐라고요? 그렇죠, well done, good job, way to go. 또 말고. 그렇죠, 남자한테는 attaboy, 여자한테는 attagirl.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attaboy, attagirl. 그렇죠,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매운 거 땡겨요. 단거 땡겨요. 땡겨, 영어로. 그렇죠. craving, craving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be 동사 쓰시고 craving for something or with a for. for 없이도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하루 종일 땡겼어요. 뭐죠? 그렇죠. have been 쓰시면 된다라 그랬었어요. 하루 종일 I have been craving. 뭐가 땡기셨어요? 하루 종일? 저는 카페인. I have been craving caffeine. 커피, 그쵸? 또는 단 것이 땡겼어. 어떻게 해야 돼요? I've been craving sweets. S 붙이셔도 되고, 또는 뭐예요? Something sweet. 매운 게 땡겼어요. Something spicy. 그리고 뭐 먹고 싶은지 알아? You know. 내가 먹고 싶은 것. What? 내가 먹고 싶어요. I am craving. You know what I'm craving? You know what I'm craving? 맥주가 땡겨요? I'm craving a beer. 갑시다. 두 번째 가도록 할게요. 단게 땡겼어요. 뭐라고요? I have been craving something sweet. 한번 더. I've been craving something sweet. 테리야끼 소고기가 땡겨요. I am craving some teriyaki beef. 그쵸? 요 자리에 붕어빵 넣어볼게요. 붕어빵 뭐라고요? I am craving 붕어빵. 호떡 갑니다. I am craving 호떡. 잘하셨어요. 내가 뭐 먹고 싶은지 알아? 요 파트만 갑니다. 두번 go. You know what I'm craving? 한번 더. You know what I'm craving? 자, 맥주가 땡겨요. I'm craving a beer. I'm craving a be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왜 하필 지금인데? 그죠? 남자친구가 지금 온대요. 여자친구가 지금 온대요. 왜 하필 지금이야? 머리 떡져 있는데. 신지도 않았는데 왜 하필 지금이야? 그죠? 자, 그리고 교수님이 팝 퀴즈 친대요. 왜 하필 오늘이야? 왜? 매번 준비하다가 요번에 준비 안 했는데 왜 하필 오늘이야? 그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구 나와서 한번 요거 그 설명해 볼까요? 자, 누구? 왜 난데? 그쵸? 이 많은 학생들 중에 왜 난데? 뭐라고요? 간단하죠? 왜 하필 지금이야? Hey, why now? 왜 하필 나야? Why me? 왜 하필 오늘이야? Why today? 아, 이제 비즈 라이브 스케치 갑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Why now? 왜 하필 나야? Why me? 왜 하필 오늘인데? Why tod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오늘은요, 두둥. 우린 주기 진짜 잘 맞아. 왜 그런 친구들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야, 쟤 뭐라 그랬어? 근데 나는 해석이 가능해. 해석이 가능해. 그런 친구들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케미가 잘 맞는다 그러잖아요. 우린 주기 잘 맞는 거야. 척척. 마음이 너무 잘 통해.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클릭! 진짜 간단하죠? 클릭! 자, 클릭이 뭐냐면 동사로 쓰여요.
그래서 become friend, 친구가 돼요. 그리고 to like, 좋아하고 understand each other, 서로서로 좋아하고 서로서로 이해를 잘해요. 그런 관계. 척하면 척, 마음이 너무너무 잘 통해. 그래서 우리는 서로 너무 잘 맞아, 죽이 잘 맞아. We just click. 우린 그냥 척이면 척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엔 잘안 맞았어요. 할 때는 don't 말고 과거죠. 안 맞았어요. 과거입니다. 그래서 we didn't click. 우리 처음에는 잘안 맞았어요. We didn't clic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랑 클릭합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 just clicked. 우리 서로 마음이 너무 잘 맞았거든요. 세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 just clicked. We just clicked. We just clicked. 자, 이제 서로 마음이 잘 맞았으면 또안 맞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죠?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요. We didn't clic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We totally didn't click이 나와요. 우리 완전히 서로 잘안 맞았거든. 이게 나와요. 가보도록 할게요. We totally didn't click. We had nothing to talk about. We totally didn't click. We had nothing to talk about. We totally didn't click. We had nothing to talk about. 그죠? 우리 완전 안 맞았거든. We totally didn't click. 이렇게 됩니다. 자, 학습 자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린 죽이 잘 맞아요. 뭐라고요? We just click. 한번 더. We just click. 우린 서로 잘안 맞았어요. 뭐라고요? We didn't click. We didn't click. 자, 그렇다면 아웃풋 하러 가야 되겠죠? 자, 케이크 타임입니다. 케이크에서요. 클릭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표현이 총 11개가 나오는데, 다른 거는 이제 서로 마음이 잘 맞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요렇게 4개. 척하면 척이죠. We just click. 아, 우린 잘안 맞아요. We didn't click. 여기도 있어요. We didn't really click. 우리는 예전에 처음에 정말로 안 맞았어요. We didn't really click. 근데 서로서로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서로 맞춰가겠죠. 자, 그래서요. 요 3개 중에 아무거나 고르십시오. 저는 얘 골랐어요. We just click. We just clic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척하면 척이죠. 우린 서로 마음이 너무 잘 통해요. We just click. 그래서 말하기 A레벨에 도전해 보시고요. B상 점수를 받으신 후에 달력에 스마일 표시를 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엔 하나였는데, 그쵸? 오늘도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이라도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노출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화장실에서 영공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